21st century.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나면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갈 거예요.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좀 정신없는 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가는 게 그런 세상이 올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오늘 영상으로는 우선 제가 올해 뭐가 좀 좋았나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에 좋았던 전시, 우선 올해에 좋았던 전시는 1월에 프랑크푸르트에 갔었던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질까 말까 한 시점에 파리를 갔다 온 건데요. 쓰는 것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사는 게 좀 재밌어지는 거는 내가 뭔가를 배울 때 재밌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가장 빠져있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나씨한테 빌려온 이 무한화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뭐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근데 한 번에 다 읽을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좋다. 127번. 신기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평범한 것들을 오래 지켜보세요. 발도 오래 물에 담가두면 묵은 때가 벗겨지잖아요. 좋은 작가는 평범한 일상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212번. 거짓과 무난은 안락하지만 진실은 불편해요. 시쓰기는 자기와 남을 불편하게 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혹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자기와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68번 칠판을 다 지워도 그 밑에 글자의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어요. 시는 남아있는 그 흔적을 옮겨놓는 거예요. 요즘 생각한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말? 후가 파는 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말이 꽤 오래 잔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나서 그게 좀 마음을 괴롭히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좀 심한 말을 해서 나중에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사과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좀 속상함 같은 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인지 좀 더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너무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말이 가시가 돼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그게 또 계속 잔상에 남을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저는 직설적으로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어느 정도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오해 없이 말하는 방법을 좀 터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란 게 되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말도 좀 덜 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70번까지의 시 쓰는 방법? 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씩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와서 다른 책들은 그냥 이북으로 읽는데 시집은 이북으로 읽으면 그 어떤 책보다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얇은 책을 딱 쥐고 이렇게 읽는 맛이 있는데 그걸 읽으니까 시집은 그렇게 보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년에는 꼭 책을 낼 수 있을까? 냈으면 좋겠는데 우선 노력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내년까지만 사는 느낌으로 살 거예요, 내년에. 근데 머리가 너무 나빠서 뭘 자꾸 까먹고 하나 시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게 됐는데 정말 뭔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1년밖에 못 산다. 이런 글귀를 벽에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나요? 모두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함께 이루고 싶은 거를 한번 이뤄보자고요. 이래놓고 막 유튜브 안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